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예요, 여러분. Today, 오늘 제가 신혼여행을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 24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그 날짜에 맞게 이번에도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떠나기로 한 신혼여행지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또 싱가포르예요. 저희가 싱가포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싱가포르를 가기로 했고 이번에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센토사 섬에서도 1박을 하기로 했는데 센토사 섬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수중 호텔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들이랑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기대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씻지도 않고 카메라를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킨 이유는 제가 우리 멜로미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자잔! 저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니까 예쁜 캐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사준 만다린더 캐리어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심지어 이게 엄청 탄탄해요. 그리고 확장형이라서 5cm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브이로그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고!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덮밥.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잘 도착을 했고요. 새벽 비행기로 와서 그런지 굉장히 졸려요. 굉장히 졸리지만 고향 땅에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짐도 찾았으니까 호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랩 불러서 기다리고 있고요. 갑자기 여기에 웬 공룡이지? 진짜 뜬금없다.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근데 무섭게 생겼어. 너무 눈이 무서워. 이거 봐. 우와, 호텔 도착했어요. 와, 여기는 저희가 지금 처음 오는 곳인데 파크로얄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 여기서 새소리가 나는데 이게 진짜 새래요, 진짜 새. 음향 효과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짐도 있고요. 바이크를 타는 곳도 있어요, 자전거. 남편이 지금 운동하자는데 미쳤나 봐요. 지금 하면 진짜 쓰러진다, 쓰러져. 여기는 사실 아침보다는 밤이 예쁜 수영장이었어요, 별풀 수영장. 이따가 밤에 다시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요. 와,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보러 옵니다. 와, 진짜 미쳤어. 여러분, 이게 약간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저희는 19층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뚫려있는 게 예쁘긴 하지만은 약간 고성공포증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짜자자. 우와. 잠깐만, 너무 예쁘잖아.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되게 특이하다. 우와, 저렇게 욕조도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있고요. 전신 거울도 있고요. 웰컴 드링크랑 커피 머신 다 있고 TV 있고 베드가 크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바로 아, 대박! 오, 엄청 예뻐! 마리나 베이뷰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저기서만 묵어서 마리나 베이를 본 적이 없었는데 되도록. 와, 진짜 예쁘다. 어떡해?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여행 와서도 피부 관리 못 참쥬? 저 먼저 씻었고요. 배가 또 너무 고파가지고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그거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놀러 나가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뚜두두두두. 글루텐 프리 빵, 에이, 아보카도. 그리고 감자튀김, 샐러드. 아니, 갑자기 샐러드랑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건강식으로 시켜보았고요. 남편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먹고 저희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록 할게요. 안녕! 빅토리아 시크릿 왔습니다. 이제 낮잠 자고 오차드 로드로 왔는데 오차드 로드의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에 구경을 하러 왔고요. 멜로미들, 오늘 저의 OOTD입니다. 어때요? 빅토리아 시크릿과 어울리나요? 사실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때 여기서 안 산 게
진짜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사가려고요. 제가 이런 가운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가을이니까 약간 이런 것도 좋겠다. 차라리 보라색보다 이런 게 나을까 싶기도 하네. 와, 이거 하나에 17만원? 진짜 고민이 되긴 한다. 드디어 샀습니다. 예이. 팬티 4개랑 잠옷 하나 해가지고 잠옷 하나가 한 16만 9천원 정도? 거의 한 20만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예상보다 비쌌지만 후회하는 것보단 낫겠죠? 여러분, 여기가 오차드로드예요. 여기가 약간 싱가포르의 그 쇼핑의 성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쇼핑하실 분들은 여기 오차드로드 오시면은 명품 쇼핑에서부터 저렴한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해가지고 모든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꼭 먹으셔야 합니다. 짠! 저는 두리안을 먹어요. 이게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기다리다가 여기가 좀 새가 많거든요? 방금 남편이 새똥을 맞았어요. 입맛이 떨어졌어. 아무튼 여러분, 여기 새 많으니까 새 조심하시고 새똥도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진짜 잘 되려나 보다. 새똥까지 맞고 해외 와가지고. 이 하늘색을 할 것 같아요. 짠, 수영하러 왔어요. 짠, 이렇게 밤에는 불빛이 예쁘게 켜져서 여기는 밤에 수영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마감 30분 전인데 이제서야 왔어요. 이렇게 흰 색깔 수영복 입어주었습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한번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멜로니들, 저희 첫째 날 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저희가 수영하고 야식으로 이거 먹으러 왔어요.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죠? 제가 여기서 고기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새우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할 테니까 없어요. 운동하고 먹어서 그래. 여러분도 싱가포르 오시면은 사태거리 꼭 오세요. 새우랑 꼬치 구이 꼭 먹으셔야 합니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굿나잇, 바이바이. 싱가포르에서 이틀째이고요.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바가 있거든요. 바로 아틀라스 바라고 진짜 진짜 유명한 곳인데 제가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우리가 또 옷을 차려 입어야 하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드레스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맞춰서 예쁘게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가보시죠. 도착했습니다. 엄청 크고 웅장한데요? 진짜 멋있다. 우와. 저희는 이렇게 바 테이블 자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핫초콜릿, 저는 오트밀크로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논알콜 칵테일.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감자칩.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 핫초코 오트밀크를 변경해서 꼭 드세요. 진짜 맛있다. 여기가 술뿐만이 아니라 커피 메뉴도 맛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건 커피는 아니지만 음료 메뉴도 괜찮으니까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핫초코나 다른 기타 음료들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살 봐봐. 우와.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 진짜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디저트로 이렇게 초콜릿 타르트를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가격은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초코 범벅이다 오늘. 말해 뭐해야 맛있어. 디저트까지 꼭 드세요. 어때, 맛있지? 여기 위에 2층이 포토존이라가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가려고 해요.
아쉽다. 지금 밖에 나왔는데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조금 무서워, 살짝. 뭐가 좋을 것 같다, 오히려. 괜찮아, 맛? 응, 진짜 그 시원한 맛이야. 남편이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여서 맛있는 중식당을 찾아서 한번 와보았습니다. 2016년부터 미슐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깐풍기 같은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깐풍기. 약간 탕? 누룽지탕? 되게 깔끔한 맛이야, 깔끔한.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기 마리나베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바로 보여요. 대박이죠? 여기 진짜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호텔에 간식을 듬뿍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돈키호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키호테 가서 이렇게 장고랑 일본 간식을 또 엄청나게 많이 사왔어요. 장어랑 계란초밥, 이것도 돈키호테에서 샀어요. 맛있다. 밥이 맛있어, 역시. 귀여워. 여러분 가고 있어요, 드디어. 여기는 다 빌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니카를 타고 갑니다. 오, 뭐야 이거. 여러분, 비싸이 관수? 열면은 그거야. 여기 여기 있다. 여기. Thank you. Just put it like this. Yeah. 이게 제일 궁금해. 우와, 미쳤다. 진짜 말도 안 돼. 오, 그냥 소름 돋았어요, 보시고. 제가 좀 전에 입은 옷이 여기 분위기랑 좀 너무 안 어울리게 캐주얼한 것 같아서 거의 아껴주었던 이렇게 핑크 색깔 미니 드레스를 입어주었습니다.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무조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여기가 탐정 비치 클럽이에요. 크록스 선택했고. 이거 신났어? 나 하나도 안 신났는데.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밤되니까 훨씬 예쁘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냥 무난한 튀김맛. 여러분 술안주, 술안주. 분위기를 먹어야지. 네, 분위기는 근데 진짜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 보니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스윗한데요? 여기 앞에 이제 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조를 이렇게 개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반신욕 하면서 물고기들 구경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여보 결혼 기념일 축하해. 여보 축하해. 저희는 이탈리안 피자를 시켰어요.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 당일이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고요. 여보 행복했나요? 행복합니다. 내일 또 놀고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또 자고 내일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내일 봅시다. 안녕. 멜로미들 굿모닝. 아침은 이렇게 조식을 시켰어요. 아시안 푸드랑 그리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시켰고요. 아침 조식은 2층에서 자쿠지 앞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고 있어요. 맛있네요. 1분 1초가 아까운 느낌? 나가기 싫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멍을 때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연이 최고시다. 오션 레스토랑. 와 여러분 여기 레스토랑이 대박인 것 같아요. 저기 보이면 저쪽이 저희가 묵었던 호텔들이고 여기가 바로 오션 레스토랑. 여기가 진짜네. 이렇게 스타터 빵이랑 버터 두 가지 종류, 스위드, 솔트 해가지고 식전 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직원분이 제가 메뉴를 생선 메뉴를 골랐더니 여기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어. 고기들 앞에서 생선을 먹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MBS에는 이렇게 딱 마사지 샵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여기 단골이에요. 벌써 여기만 4번? 5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전신 마사지를 1시간 받도록 할게요. 저희는 프레스티지리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저희 자리는 여기입니다. 일단 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안 돼. 몇 번 잘 챙겨. 바로 바라 신어 줄게요. 준비 완료.
꿀이 말이 아니네요. 여보 이번 여행 어땠어? 소감 한번 말해봐. 좋았어. 그렇게 말하지 말 좀 더 길게 말하면 자기야. 여태까지 여행 중에 제일 재밌었어. 처음 갔을 때는 음식이 많이 우리가 실패했잖아. 이번에 음식도 꽤 많이 성공하고 특히 우리 그 준비했던 호텔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었고 이렇게 저희 신혼여행이 끝이 났고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싱가포르 다음에 또 갈 거냐고 물어보면은 네, 또 갈 거예요. 고향 가듯이 갈 것 같아요. 오늘 여행 브이로그 여기까지. 긴 브이로그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획 중에 우리 멜로우들의 한쪽이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